오늘은 부기를 빼고 황달을 치료할 때 쓰이는 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은 전통 토속식품으로 박김치와 박나물 장아찌 등의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즐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말려서 바가지 등으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표주박은 조롱박이나 작고 둥근 박을 둘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를 뜻합니다. 박성미는 쓰고 차며 작용 부위는 심폐비에 들어가 약해진 기의 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주요 성분에는 니아신과 베타카로틴, 아연, 엽산, 비타민, 철분, 칼슘, 칼륨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박은 체액 분비를 촉진해 갈증을 해소하고 심혈과 소장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에는 시트룰린 성분이 부기를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열증을 잘 풀어 고혈압에 좋고 답답한 것을 없애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옛고서에는 전신과 눈 소변이 누렇게 되는 3대 증후인 황달과 간경화미 소변 불통에 널리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초강목에서는 보름이 많이 들어있고 심한염증 증세가 나타나는 온갖 악성종기와 악창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술, 담배, 엽지 등 어느 한 남성분이 어느 순간 몸이 비쩍 마르면서 점점 여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간경화와 황달 진단이 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약초가 많이 없었지만 민들레와 박을 말려서 음식으로 꾸준히 먹고 나서 간경화와 황달이 깨끗이 나아 예전 기운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황달은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속에 자꾸 축적이 되어 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간에서 대사 및 배설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게 몸에서 자꾸 축적이 되면 맥이 허해지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황달은 음주와 술, 기름진 음식이 주된 요인이 되지만 박을 잘게 썰어 차로 달여 마시거나 나물로 꾸준히 먹어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무기질, 철분 등이 많아 뼈 속이 텅 비거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은 씨 말린 것을 호로자라 하고 다 익은 열매는 고호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열매 껍질 말린 것은 호로과표라고 부르며 속껍질은 주로 차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만드실 때는 먼저 겉피를 벗겨내고 박을 길쭉하게 썰어서 수분이 바짝 마를 때까지 햇볕에 건조시키면 됩니다. 다 건조된 박은 이때 묵나물로 필요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로 이용 시에는 가위로 잘게 자른 후에 기름이 없는 볶음용 프라이팬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타지 않게 중불로 5분 정도 볶아주면 고소해지면서 진액이 매우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줌 정도 약탕기에 넣은 후 참기운을 없애기 위해 대추 3개 정도 넣고 달이시면 맛과 향이 그득하게 나서 남녀노소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박은 말려서 차로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5에서 10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되니 건강을 위해 이렇게 채취해 만들어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박을 나물로 만드실 때는 박을 반으로 자른 후에 껍질을 벗겨내고 박의 속을 파냅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썰거나 무생채 할 때처럼 잘게 채로 썰어도 됩니다. 다음은 프라이팬에 다시다와 다진 마늘, 소금, 새우, 당근에 물을 알맞게 붓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묵나물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에 기본 양념과 소금 반스푼 정도 넣고 볶아주시면 되고 자기 식성에 따라서는 참기름과 다른 재료를 넣으셔도 됩니다. 박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체질에 사람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복용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장과 위장 기능이 허한 사람도 박이 몸에 잘 맞지 않으니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